Oh yeah, Windbloom stock disappeared. Hello, Bennett. 너구나. 여기서 만나다니. 오늘 운이 참 좋네. I guess the game takes into account that I've met him already. 요즘 어때? 모험은 잘 돼가? 캐서린 씨한테 임무 받으러 왔어? 아님 보수를 받으러 온 거야?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모험을 시작하려고? You are. Were you again? 난 베넷이야. 몬드의 아주 평범한 모험가지. 갑자기 말을 너무 많이 했지? 미안. 평소에 동경하던 널 갑자기 만났더니 조금 감동했나 봐. 떨리기도 하고. 당연하지. 신비로운 But2박 didn't 2일 we 여행자, meet 밤 during드래곤의 the 재앙을 가라앉힌 Windbloom? 용사, 그리고 모험단의 단장. 이런 친구 하나하나가 나는 다 엄청 부럽다고. I have adventure team. 그래, 네가 단장으로 있는 모험단이 대륙을 누비며 활약하고 있다는 소문이 모험가 세계엔 벌써 쫙 퍼졌어. Oh, you mean my teams? 매일 하찮은 의뢰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도 큰 사건이 터질 때면 반드시 너희들이 나타난다고 말이야. 아무튼 난 네가 너무 부러워. 넌꼭이 세상의 주인공 같거든. 그에 비해 난별볼일 없는 운만 나쁜 사람이지. 게다가 내 모험단도. Unlucky guy. I don't know. You're pretty OP. 아무것도 아니야. 동경하는 사람 앞에서 우울한 모습을 보였네. 널 보고 많이 배워도 모자를 파네. 그러고 보니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따가 너 모험하러 갈때 내가 옆에서 좀 봐도 될까? You aren't going to give me a hand? 넌잘 모르겠지만 내가 굉장히 운이 없는 편이라. 나랑 같이 모험하면 내 나쁜 운이 네 모험을 망쳐버릴지도 몰라. Takes place before Windbloom, 너한테 probably. 물뺏기 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해줘. 그거면 충분해. Can you at least give me a buff? Sure, let's go on an adventure. 정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러니까 네 모험단 단원인 것처럼 당당하게 너랑 같이 모험할 수 있다는 거야? Sure. 이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에이, 그럴 리가. Thumbs up.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난 네가 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어. 물론 모험가 길드에서도 널 높게 평가하고. 맞다. 모처럼의 기회니까 내가 방금 얻은 정보를 공유해 줄게. 길드에 있는 내 친구 피슬말로는 최근 신비롭고 위험한 유적 하나를 발견했대. I see. 모험 의뢰의 난이도를 Was it 보면 us who? 아마 B급에서 A급 사이인가 오. 봐. DNA? 보통 이 정도 레벨의 의뢰를 받으면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싶단 생각을 하지만 말이야. 내 운을 생각한다면 내 실력보다 한 단계 낮은 의뢰를 받아야 그나마 안정적이거든. 하지만 이번엔 너도 있으니까 이 정도 레벨은 식은 죽 먹기겠지? If you put Bennett in the party, wouldn't you rank it a bit up? One rank up at least? 당연하지. 풍마룡을 물리친 넌내 마음속에서 이미 사이러스 회장과 같은 위치라고. Cyrus really that strong? 이 유적은 위험한 만큼 그에 걸맞은 보물이 숨겨져 있을 거야. 벌써부터 두근두근해. 참, 넌 모험하기 전에 먹을 걸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야? I don't usually use them. 역시 네 실력이라면 그런 건 신경 쓸 필요도 없겠지. 정말 대단해. 그럼 지체할 거 없이 바로 출발하자. Are we gonna starve to death? It's rare for hangouts to make you go into a domain. Interesting. Recommended party level 90. I guess it adjusts to your level. No Bennett hangout or trial version?
Oh, there's the Bennett. 여긴 그냥 평범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위험한 분위기는 아닌걸? 설마 네 옆이라서 내가 너무 안심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보물의 기운이 느껴져. 우리 빨리 가보자. 오. 'Get past that, Bennett. You can do it. 이 방 뭔가 수상한데? 제일 눈에 띄는 건 앞쪽에 좌우에 하나씩 있는 장치지? 하지만 그 장치 옆에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아. You think? 내 오랜 모험 경험으로 보자면 저 장치를 잘못 건드리면 아주 끔찍한 일이 생길 거야. 내가 먼저 해볼까? Okay, let's test out your luck. 나한테 맡겨. 아, 근데 너도 알겠지만 난 운이 정말 나쁘잖아. It's okay. 두 개 중에 뭘 yeah. 움직여야 할지 네가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You choose it, and I'll choose the other one. Darn it. One on the right? 난 사실 왼쪽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오른쪽이 정답이겠지? Okay. 한번 해보자. 방금 그 소리는 망했어. 모든 출구가 다 막힌 것 같아. 설마 방금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이번엔 정말 망했어. 어레디? 배드 엔딩. 아님 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네 말대로 할게. 그렇게? 이게 맞을 수도 있겠다. 어, I see. 그럼 우리 해보자. 난 오른쪽, 넌 왼쪽. 장치 앞으로 가서 준비해. 준비 끝나면 함께 작동시키자. Ready? Click. It did it. 예. 와우! 앞에 문이 열렸어. 우리가 맞췄다고. 네 뜻을 따르니까 성공이야. 역시 소문대로 대단해. 친구와 함께하는 이 느낌. 아, 정말 간만이야. 옛날 생각난다. 우리 계속 가보자. There are even more bad endings in between. Gotta be careful. Hey. 어, 이 방은 장치가 네 개 있네. 그러니까 좀 전에 방을 생각해 보면 나도 네 의견에 동의해. 네 사람이 동시에 장치를 작동시켜야겠지. 이럴 때 내 베니 모험단이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인정하기 싫지만 유명무실해져 버렸어. 캐서린 누나가 착해서 베니 모험단 등록을 취소시키지 않은 거야. 하지만 사실 모험단 단원 수는 등록 기준에 모자란 지 오래야. All the other members are gone? 맞아. 로이스 형과 허클러 그리고 잭 형까지 모두 베니 모험단의 단원이었어. 우리에겐 많은 일들이 있었어. 대부분 내 아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지. 오. 그들이 모험단을 탈퇴한 것도 당연해. 나도 내 불운 탓에 그들이 불행해지는 걸 바라지 않거든. They're all traitors. 그렇게 말하지 마. 모험가는 자유로워야지. 모험단을 탈퇴하는 것도 자유라고. 괜히 모험단에 나 혼자만 남았지만 조만간 티바트 대륙에서 내 모험단의 이름을 떨칠 거야. Alright. 고마워. 이제 장치에 대해 얘기하자. 정말 미안해. 모험단 일을 생각했더니 나도 모르게 너무 감성적으로 굴었네. Well, if you only needed two people on the first
room. I don't think this room would require you to have more 냉정하게 생각해 people. 보면 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응? 내가 먼저 여기서 장치들을 조사해 볼 테니까 너는 가서 단서를 찾아줘. 여기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Wait, is Paimon supposed to be with us in this? I thought we got rid of Paimon in every hangout. 먼지가 쌓였어. 오랫동안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은 거야. 어? 여기 노트가 있어. 가져가서 베넷과 함께 볼까? 모험가의 노트? 이게 여기 떨어져 있다니. I guess someone got 여기에 trapped. 장치에 대한 단서가 적혀 있을 수도 있어. 같이 볼까? 역시 장치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어. 넘버 오브 토치스 더즈 낫 인디케이트 더 시퀀스 오브 오퍼레이션. 포지션 업더 토치스 온더 그라운드. 노트에는 내키지 않는다는 뜻이 잔뜩 담겨 있어. 그들은 후대의 모험가들에게 희망을 줬어. 우리도 그들을 실망시킬 순 없지. 노트에 적힌 대로라면 입구에 있는 장치는 계속 통제할 사람이 필요해. 하지만 만약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순서가 틀리면 입구의 장치를 통제하는 사람은 Gather, die?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노트에 에릭의 몸은 버틸 수 없었다라고 나오니까 적어도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이겠지. I see. 어쨌든 내가 해볼게. 괜찮아. 난 운이 나빠서 다치는 데에 익숙하니까. 이렇게 위험한 일에는 내가 제격이야. 적어도 노트의 에릭보다는 오래 버틸 수 있을 거야. You sure? 게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난 널 믿어. 너라면 장치를 정확하게 해제할 수 있겠지? 넌 내가 존경하는 대모험가잖아. I see. 됐어. 이제 장치를 해제할 방법을 생각해보자. 기억해. 노트에는 횃불의 개수는 조작 순서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 it isn't. 오케이. 아마 순서는 횃불이 놓인 위치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적혀 있어. Position of the torches on the ground. 아. 오케이. 8. Oh no, then. 내가 다칠까 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마음속에 있는 답을 따라서 대담하게 시도하면 돼. 하. 아. Well, don't blame me if you get hurt. Let's see. So it's not 1, 2, 3. Whatever.
패스. 아, 왜? 아아 Oh no, wait. One is right. Two is That's two. 네, three is that. Yes. 장치가 열렸어? Yep. Wasn't that difficult? 아, oh, you can recover heart? 난 사실 별로 한 것도 없는 걸. 네가 대단해서 그래. 우리 빨리 가서 보물 상자를 열어볼까? 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As there was no other reason for it, other squares to exist if it's just 1, 2, 3. So, yeah, just in order of which ones appear. You open it first. 우와, 수학이 짭짤한걸? 이 순간이 바로 모든 모험가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이지. 게다가 보물 상자 말고 너와 함께 모험했다는 것도 내겐 보물이나 마찬가지야. 정말이야? 그렇다면 너무 영광인걸? 사실 신기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이번 모험에선 어떤 불행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어. 내 모험 인생 통틀어서 이런 적은 처음이야. Because I put clay in the party for extra luck. To cancel out your bad luck. 와, 엄청 심오하게 들리네. 그렇지만 네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내 운이 안 좋아도 언젠가 행운이 찾아올 거라는 말이지. 확실히 이번 일은 내게 정말 뜻깊어. 게다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난 느꼈어. 네 선한 마음과 호의 덕분에 나는 많은 불운을 피할 수 있었고 행운도 좀 얻었다는 걸. 이렇게 말하니까 엄청 부끄럽다. 어쨌든 정말 고마워. 다음에도 너와 이렇게 모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 어. So was there any primal gems in there? (웃음) 그럼 뭘 하는 게 좋을까? 난 평소에 모험을 안 할 땐 항상 모험가 아버지들을 돌봐서 모험 말고는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 좋아! 너랑은 뭘 하든 보람찰 것 같아! 아, 근데 난 운 없는 체질이니까 즐거운 여정은 아닐 수도 있어. I see. I'm looking forward to what sort of bad luck will happen. 역시 소문처럼 착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Sure. That's if that's how you wanna interpret it. Okay, let's go with the first one. 그것도 좋아. 나도 마침 모험 물품을 비축해 두려고 했거든. 아, 미안. 또 모험 얘기를 꺼냈네. 내가 너무 재미없지? 보켄. 정말? 하긴 맞아. 넌 이제 유명한 모험가니까. 그럼 먼저 기념품 상점에 가보는 게 좋겠다. 내가 몬드에서 자라서 그런지 영광의 바람이라는 가게 이름이 참 좋더라. 자, 가자! Do they even sell useful stuff here? 들어봤어? 맞아.
베넷이구나. 오랜만이네. 도통 안 보이길래 또 듣도 보도 못한 곳으로 모험을 떠난 줄 알았어. 아니에요. 얼마 전에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 며칠 지체된 것뿐이에요. 역시 너답네. 이번엔 뭐 사러 온 거야? 아, 오늘은 친구를 데려왔어요. 저번에 예약했던 물건 좀 확인하려고요. 어머니 만든 모험지도 말하는 거 맞지? 오. 맞아요. 모험하기 좋은 장소들의 주소까지 달려있는 대모험가 어머니 직접 그린 모험지도요. Never heard of this hermit. 그게 물건을 구하긴 구했는데 오는 길에 화물차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버렸대. 아. 다른 물건들은 괜찮은데 잉크로 그려진 그 모험지도만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나 봐. This is the bad luck.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맞아. 어쨌든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건 나니까. Yep. 앞으로 베넷의 주문을 계속 받아도 될지 잘 생각해봐야겠어. Oh no. 그럼 혹시 연금술사의 보안경은 있어요? 예전부터 이 보안경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런 최신형은 연금술사 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Could you ask Albedo? 착용하면 각종 원소를 구별할 수 있고 미세한 원소 흔적도 포착할 수 있대요. 오. So even normal people can have elemental sight. That's actually pretty useful. 네가 말한 연금술사의 보안경에 관한 건 사실 전부 헛소문이야. 아. 내가 연금술사 데마로스랑 얘기해봤는데 그런 편리한 물건은 없다던데? 네? 이럴 수가. 내 기대가 또 무산됐어. 그럼 슬라임 젤 장갑은 있겠죠? 다른 모험가가 쓰는 걸 봤어요. What are those used for? 어떤 날씨에서 암벽을 등반하든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장갑. Oh, is that what everyone's using in this world? 있긴 있었는데. It all makes sense now. 아쉽게도 어제 다 팔렸어. 아무래도 인기 상품이니까. 아, 괜찮아. 원하는 물건을 못 사는 것뿐이잖아. 나한텐 자주 있는 일이라고. 너까지 기분이 다운되면 안 되지. 차라리 이렇게 하자. 내가 디어헌터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 오. 얘기를 이렇게 오래 했으니 너도 배고프지? 어서 가자. Can you buy stuff for Paimon too? That's where the real cost comes from. It costs a lot. Paimon's food. 사라 씨, 안녕하세요. 식사 두 명이요. For 2.5. 오늘은 두 분의 식사를 준비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예. 네? 어째서요? 식사 중인 손님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 방금 여러분이 오기 전에 주문을 받았는데 고트 호텔에 묵고 있는 스네즈나야 사절단이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했거든요. Oh, it's rented out. 그래서 보기엔 손님이 없어 보이지만 주방은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Oh, no, they just ordered food. 참,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인지. 음식값을 그렇게 많이 주지만 않았어도. 많이. 난 그들을 별로 접해본 적이 없어. 그저 좀 오만하고 기세등등한 사람들이라는 것만 알아.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겠네. 아니면 잡화점에 가보자. 평소에 필요한 모험 물품을 준비할 수 있을 거야. 어때? 너도 관심 있지? 가자! 오라? 주인 블랑키 씨가 안 계시다니 희한하네. 저기 게시판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자. 50% of all items. 오.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할인을 한다고? 그치만 이런 좋은 일이 나한테 생기다니. Is it something good? I have a bad feeling. 지금까지 이렇게 운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분명 네가 옆에 있어서 그런 걸 거야. 야, 역시 운이 좋은 사람은 다르구나. I have a bad feeling about this. 그나저나 이렇게 좋은 일이라도 블랑키 씨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데. 여기서 좀 기다려볼까? 블랑키 씨가 돌아오면 물건을 잔뜩 살 거야.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기회는 잘 오지 않으니까. 블랑키 씨가 좀 늦으시네.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거겠지? 블랑키 씨가 가게를 비운 적은 거의 없거든. Yep, bad feeling. 어? 실망하지 마. 오늘은 할인 행사까지 만나서 운이 꽤 좋은 날이라고. 오. 인내심 역시 모험가의 필수 자질이야. 초조해야 할 거 없어. 블랑키 씨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지? Now you getting that bad feeling too? 걱정되네. 반값에 물건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블랑키 씨의 안전이 더. 너무 오래 기다려서 안 좋은 생각까지 드네. 정신 차리자. Very long while later. 나답지 않은 말이긴 한데 이제 포기하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블랑키 씨는 당분간 안 돌아올 것 같아. 역시 내 운을 너무 과대평가했네.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의기소침하면 안 되는데. 아, 두 사람 설마 절 기다린 건 아니죠? She actually showed up. 블랑키 씨, 아, 드디어 오셨네요. 계속 여기서 기다렸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 아닌가 걱정했다고요. 아, 집에 일이 좀 있어서 막 처리하고 왔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왜 절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오늘 휴업한다는 안내문을 붙여놨는데. 오늘 휴업이라고요? I didn't see that. 못 봤는데? 게다가 오늘 전제품 반값 할인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린 걸요. 네, 제가 한번 볼게요. 이상하네. 오늘 휴일이라는 안내문을 누가 떼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면 바람에 날아가 버렸나? 멘티. 정말 죄송하지만 두 분이 본 반값 안내문은 어제 거예요. 고마워. 난 괜찮아. 진작 예상했어야 했는데. Yeah, it's nothing new. 진짜 미안해. 오늘 하루 종일 네 시간만 낭비한 것 같네. 역시 난 뭐래도 이런 운 없는 체질을 떨쳐버릴 수가 없구나. Did you make fun of Celestia or something?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This is kind of scary. 아무것도 못 하겠어. 우선 오늘은 헤어지고 다음에 또 보자. 아, 물론 네가 괜찮다면 말이야. 오케이. 우리 지금 Yeah, outdoors, right? 좋은 생각이야. 나 같은 사람은 성 안보다 성 밖이 더 익숙하거든. 특히 몬드 근처라면 말이야. 아, 물론 같은 모험가 길드의 피슬보단 아니지만 피슬은 정보부 소속이거든. You mean Oz? 아, 민들레가 가득 피어있는 초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아름다워. Dandelion Sea is actually real? 어, 엄청 몬드스러운 곳인데 같이 가볼래? 아, 다행이다. 네 마음에 안 들까봐 걱정했거든. 그럼 우리 출발할까? Just in case there's a lot of dandelions. Wait, what's with the weather? Are you doing it again, Bennett? Bennett, stop.
And it's scaring me. Wait, what's that? There's a windstorm right now. 정말 미안해. 널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렇긴 하지만 내 운 때문에 우연이 아니게 될 때도 많아. 이렇게 된 이상 여기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네. 차라리 근처를 둘러보자. 뭔가 재밌는 걸 발견할지도 몰라. I already saw something interesting on the way. Like elytrals? You wanna help fight them off? No? Okay, I guess they're just sleeping there. This is pretty interesting. Oh, 뭐야? 저 앞이 바로 마물 영지인가 봐. 게다가 보물 상자도 잔뜩 있고 지키고 있는 마물도 없어. 아, 몸 좀 풀고 싶었는데 마물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이상하네. 난 이렇게 운 좋은 적이 별로 없는데. 분명 네가 옆에 있어서 그런 걸 거야. 그럼 빨리 저 보물 상자에 뭐가 들었는지 봐보자. 여행 중의 수확이네. 캐비지. 이 보물 상자들 거의 통 비어 있잖아. 좋은 물건은 없어 보여. 레디시. 캐비지. 나한테 응답하는 걸까? 이게 다인가 봐. 괜히 기대했네. Was that Mora? How much Mora was that? Ah, 빠뜨린 거 없겠지? 어? 무슨 문제라도 있어? 오늘 수확이 이렇게 많은데 기뻐해야지.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Wait, so much stuff? 어? 보물 상자는 원래 다 이런 거 아니야? 아. 보통 모라 조금에다가 가끔 양배추나 무가 나오잖아. I see. 모라에 배 채울 식자재만 있어도 나는 만족해. 네가 말한 무기나 성유물 같은 게 있는 보물 상자는 엄청 희귀한 거 아니야? 그런 okay, 건 then? 목숨 걸고 도전해야 하는 위험한 곳에서만 봤는데. I see. That's how it is. Yeah, you're right. 그치?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돼. 어허. 다시 산책이나 하자. 여기 더 있다간 마물들이 돌아올지도 몰라. 갈까? Let's not ruin his hopes and dreams. Wait. Hit!
이럴 수가. Is that all the distractions out of the way? Most of them. I don't want to get shot at while doing the story. Did they put the monsters, or did they put the quest on a monster pet just to stay true to the concept that Bennett is unlucky? Where is this place? 우와, 여기 진짜 좋다. 바람도 상쾌하고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 그동안 계속 나 혼자 모험했거든. 누군가와 함께하는 건 참 오랜만이라 기분 좋네. 아, 사실 그렇게 외롭진 않아. 모험을 안 할 땐 항상 아버지들이 같이 있어주거든. 아 참, 내가 너한테 아버지들 얘기를 안 해줬구나. 다들 대단한 모험가들이셨던 만큼 수많은 무용담이 있지. 단난아기였던 날 위험에서 구해주셨던 것도 아버지들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날 키워주셨어. 이젠 다들 나이가 드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니 내가 돌봐드려야지. There are so many orphans in this game. 기회되면 아버지들한테 널 소개해드리고 싶네. 너도 분명 그분들의 무용담에 빠져들 거야. 맞아! 내 모험 지식도 대부분 아버지들이 알려주신 거야! 완전 대단해! 아, 그나저나 너도 바람의 날개 가지고 있지? 오늘은 날씨도 좋고 바람도 적당하니까 바람의 날개로 놀아볼까? Oh, this time it's not scripted. 미안, 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어쩔 수 없지. 그냥 다른 거 하자. 베넷, 여기 있었구나. 어, 잭시, 저 찾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오늘 날씨가 너무 습해서 그런지 길드에 계신 연로한 모험가들의 류머티즘이 또 도졌어. 아버지들이요? 큰일인데. 그분들을 돌봐드릴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 평소엔 항상 네가 돌봐드리잖아. 다들 베넷, 너만 찾고 계셔. 알겠어요. 바로 갈게요. 고마워. 근데 너 혼자 여기 남겨두고 가기 너무 미안한데. It's okay. Just take the bad weather with you. 빨리 돌아가자. 다들 널 기다리고 있어. 네, 알겠어요. 그럼 나 먼저 간다.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또 보자. Bennett이 가니까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는데? I see. 우리 숙참, 넌 모험하기 전에 먹을 걸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야? Is it the food then? 진중한 편이구나. 네가 그렇게 대단한 데는 다 이유가 있나 봐. 역시 너랑 있으면 배울 게 많네. 그럼 네가 하던 것처럼 요리를 준비하자. 맞다, 내가 최근에 진짜 괜찮은 메뉴를 개발했거든. Is it fried egg? 엄청 맛있는 건 아니지만 모험엔 아주 잘 어울려. 이번엔 내가 실력 발휘 좀 해볼게. 그래, 난 이렇게 파트너랑 같이 일하는 느낌이 정말 좋아. 아, 그리워지네. 이 요리에는 허브, 흰무, 그리고 슬라임 응축액이 각각 하나씩 필요해. 기억할 수 있지? 그럼 난 먼저 디어헌터의 서쪽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수집이 다 끝나면 날 찾으러 와. I mean, Bennett is pretty good at cooking. If you can make fried eggs that can revive dead people, then that's pretty good, isn't it? 벌써 다 모은 거야? 정말 대단해! 수고했어! 딴... 딴...
What are you gonna make? 좋아. 이제 재료는 충분해.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요리는 꽤 자신 있거든. 다 됐어. What was that sound effect just now? 재료 넣는 순서가 좀 헷갈렸지만 아마 괜찮을 거야. 포장해 놓을 테니까 우선 네가 갖고 있어. 일단 유적부터 가자. 아마도 괜찮겠지? 처음 만들었을 때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으니까 뭐. 이제 먹을 것도 준비됐으니까 미지의 유적으로 출발하자. 아까 길드에 의뢰를 맡기는 게 좋겠어. Ominous dish? Does ominous dish make the pet somewhat different? 여긴 그냥 평범해. 설마 네 옆이라서 내가 너무 자세히 보니까 저기 있는 장치로 다음 문을 여는 거겠지? No. Why? I guess the options are different now.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And there's only one switch now. 그럼 내가 가서 저 장치를 움직여 볼게. 역시 예상대로네. 진짜네. 진정한 모험가는 무작정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퇴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아버지들이 그러셨어. 다시 한번 장치를 움직여 볼게. 걸려버린 것 같아. 큰일이네. 원래 왔던 길로는 돌아갈 수 없겠어. I can get out. You can't. 근데 그렇게 실망할 필요 없어. 이런 일은 아주 흔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 젠장. 어떻게 된 거지? 어? 방금 소리 들었어? There's somebody else in here? 앞에 열린 문 너머에서 들린 것 같은데. 설마 유적에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있나? 빨리 가보자. Wait. Oh. Oh. These things can get stuck. Hey, there's a person here. 저기 있다. 옷차림을 보니 모험가 같아. For some reason, by bringing another food item, it changed the layout of the domain. Sus. 안녕하세요, 모험가 씨. 우리도. 네? 네? 루이스 형. 세상에, 이럴 수가. Are we doomed? 와,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전 여러분들 생각 자주 했는데. 아휴, 정말 운도 없군. 하필이면 여기서 널 만나다니. 온갖 고생을 해서 저 문을 열었는데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닫혀버렸지 뭐야. 아, 그건 아마 방금 제가 장치를 만져서.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너였구나. 널 보자마자 감이 딱 왔어. 나만 있으면 모험이 순탄할 리 없다니까. 에휴, 정말 재수 없는 날이군. That's a bit harsh, isn't it? 넌 누구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베넷과 같은 팀을 하려는 거지? It's okay. I can handle his bad luck. 잠깐! 싸우지 말아요. 소개할게. 로이스 형은 베니 모험단의 전 단원이자 내 오랜 친구야. 친구,
모험단에서 너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탈퇴했는데 날 친구로 여긴다니. 아휴, 됐다. 방금 전 일 때문에 내가 좀 흥분했네. 미안. Ooh, seems like a sensible guy. 제 잘못 맞는걸요. 하지만 그땐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그 전까지 내 모험가 인생은 항상 순조로웠는데 네 모험단에 합류하면서부터 넘어지고 벼락 맞고 유적이 무너지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잖아. You're still alive though. 우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 거지. 마지막 모험에선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를 폭탄에 왼쪽 다리를 다쳐서 참다 참다 다시 혼자 모험하기로 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서야 벤이 모험단의 악명이 자자하다는 걸 알게 됐지. 아휴. 네 말이 맞긴 맞아. 내가 베넷을 그렇게 원망하면 안 되지. 됐어요. 다 지나간 일인걸요. 그런 안 좋은 기억을 들춰봤자 화만 더 날 거예요. 저기 로이스 형, 형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으니.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 나도 잘못이 있으니까. 아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는데 처음 들어왔던 문도 닫혀버려서 열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린 여기 갇힌 거나 마찬가지죠. 큰일이네요. 아하하하하. 역시 너랑 함께 있으면 운이 너무 안 좋아. 이것도 어쩔 수가 없는데. 죄송해요. Want me to teleport you guys out? 어떡하지? 나는 보급품마저 다 떨어졌다고. That's why they made us make 나, Royce, that suspicious food. 아마 오늘 베넷 덕분에 여기서 죽겠군. 저기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형이 싫지 않다면 우리가 가지고 온 보급품을 나눠줄게요. 물론 여행자가 동의해야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그래 좋아. 나도 사실 배가 고프거든. 네 호의를 받아들일게. Are you sure? 이게 너희가 준비한 보급품이야? 이 요리 뭔가 문제 있어 보이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게다가 계속 여행자가 들고 왔으니까 아마 내 나쁜 운이 옮았을 리도 없고. Did I purify it like I purified the Valin's tear? 그런 거야? 그래, 지금은 이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때가 아니지. 그럼 우선 조금만 먹어볼까? And somebody died. 이 맛, 이 느낌. 뱃속이 부글거리는 이 느낌은 베넷. We just killed a person. 형, 형 왜 그래요? 로이스야! Use your cue, Bennett. 물론 여행자가. Now I choose no here. 근데 확실히 내 나쁜 운 때문에. 어, I guess both are same choices. 이 말은 난 운이 나쁘니까 나 자신을 더 돌봐야 한다는 뜻이지? 아, 네 말도 일리가 있네. 하지만 난 이런 게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 네 말을 듣고 보니 난 정말 나 자신을 돌보는데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Yeah, but you're... 그럼 로이스 형 미안한데 보급품은 만약을 위해 못 드리겠어요. 우선 같이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해봐요. 채, 너희들의 보급품 따윈 탐나지 않아. 그 보급품에도 네 불행이 옮았을 텐데. 나가는 길도 너희와 함께 찾지 않겠어. Oh, good idea. Cause I know what happens if we share the supplies. 베넷, 널 따라간다면 원래 찾을 수 있던 출구도 막혀버릴 거라고. 네, 그럼 몸 조심해요, 로이스 형.
너네도 조심해. This is for the best. You would have died on the other. Let's see. Do we just randomly click buttons? Or is there a hint at the back? Click. 너무 위험해. 오. 함정이라니. 오. 이것도 아니네. 아, 정말 운이 나쁘네. 이 근처에서 조사할 만한 곳은 다 조사했는데. 아, 역시 갈피를 못 잡겠어. 고장나버린 장치 말고는 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 이제 유일한 희망은 구조를 기다리는 거야. 모험가 길드에서 우리가 실종됐다는 걸 눈치채고 구조대를 보내줄 수도 있어. You sure? 하지만 그건 운에 맡겨야 하는 일이겠지. 만약 구조대가 한참 후에 온다면 그럼 우린... 이렇게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아무리 용을 써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이 느낌이 너무 싫어. 맞아, 내가 너무 의기소침했어. 안 돼, 이건 나답지 않아. 맞아, 우리 보급품을 다시 확인해보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중요해. 가방에 넣어놓은 요리를 꺼내볼까? 아, 지금 말하기는 좀 늦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요리 내가 봐도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나? You might get food poisoning. 아, 그럼 큰일인데. 이게 우리의 유일한 보급품이야. Wait, really? 애초에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잠깐만. 이 요리 다르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I see. We can throw it on the door to melt the door. 그러니까 전에 위험한 상황에 다쳐서 혼수 상태에 빠진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죽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상황이 내 상상과는 많이 달랐어. 날 구해준 사이러스 씨는 내가 의식을 잃은 후에 내 불운이 마치 효력을 잃은 것처럼 날 몬드로 데려가는 길에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다고 하셨어. 오, I see. 그리고 예전에 뇌우가 쏟아지는 날 밖에서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지만 밤새 벼락을 맞지 않았던 적도 있었지. 불운이 내 의식과 관련 있거나 아군을 불러오는 게 내 의식 때문인지도 몰라. 희생은 무슨 그런 거 아니야. 난 그저 Just go to sleep. 이 이상한 요리를 먹고 나면 의식을 잃을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내 아군이 사라지면 제 시간에 구조될 수도 있어. 괜찮아. 너랑 로이스 형에게까지 내 불운이 없는 것보단 나. Just take a nap. 전에 나 자신을 더 챙겨야 한다는 네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이번엔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You don't have to eat that thing. 잘 먹겠습니다. No. Wait. It worked. Okay, that was actually mildly entertaining for the early hangouts. Not too bad.